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오늘은 문방구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문방구에 뭐 새로운 게 나왔나 보러 갔는데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저희가 사온 거 같이 보세요. 따라뿅! 짜잔! 이것들은 저희가 문방구에서 사온 거예요. 먼저 이 네 개는 피젯 스피너라고 하는데 문방구에서 3,000원으로 팔아요. 이건 요즘에 저희 학교에서 엄청 유행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름을 몰라서 그냥 이거 저거라고 불렀는데 오늘 사서 보니까 이 뒤에 이렇게 피젯 스피너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 핑크색하고 초록색은 저하고 린디가 가지고 놀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문방구에 가서는 이 블랙하고 화이트 그리고 블루하고 레드를 샀어요. 제 친구들 말로는 이 블랙이 정말 많이 돌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샀어요. 문방구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얼굴 주물럭이에요. 이 얼굴 주물럭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렇게 주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실반지예요. 이 진실반지는 온도랑 기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대요. 도전하겠다는 마음은 파란색, 슬픈 마음은 초록색, 만족하는 마음은 갈색, 긴장하면 보라색, 사랑하면 빨간색이래요. 지금은 파란색이어서 도전하고 싶나봐요. 도전이 뭐야? 이거는 깜짝 초콜릿이에요. 이거 이렇게 꺼내면은 열어지나봐요. 손빵 이거는 그냥 이걸 딱 빼면 갑자기 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팔던 껌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장난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컬러 풍선이에요. 이걸 불면은 이렇게 커져요. 이 피젯 스피너는 요새 저희 학교에서 제일 유행하는 장난감이에요.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딱 잡고 딱 돌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3층 스피너 완성! 저희 문방구에 있는 이 피젯 스피너 색깔을 저희가 종류별로 담았어요. 저희 문방구에는 이 6가지 색깔이 다예요. 핑크색, 검은색, 하얀색은 제 거고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은 제 거예요. 네, 이제 각자 돌려볼게요. 사실 이게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 별 거 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엄청 유행해요 지금.
멈추면 안 돼. 이 언니가 두 개 들어간다. 우리 하나 들어간다. 어느 색깔이 가장 오래동안 시험해 볼게요. 지금 제일 느린 게 빨간색하고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고든. 빨간 다등. 빨간색 다등. 이 세계가 거기에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맞아. 네 대만 빼고 뭐가 멈출까요? 뭐가 더 멈출까요? 잉크색 3등. 저희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이렇게 손으로 돌리고 돌아요. 저는 손을 돌릴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놀아요. 이건 진실 반지예요. 이제 한번 까볼게요. 참 깠어요. 언니가 지금 무슨 색이야? 오지게색. 저는 지금 파란색이에요. 저도 지금 파란색이에요. 지금 저희 색은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도전이란 뜻이에요. 저희가 어디 도전할 일이 있나봐요. 도전! 도전! 이걸 이제 막 만지면 색깔이 변한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거 만지면서 색깔이 변하는 걸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게 금방금방 색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컬러 풍선을 불어볼게요. 이거로 됐어. 안 돼. 이번에는 깜짝 초코를 열어볼 거예요. 진짜 초코가 들어있을까요? 언니, 내가 초콜릿 사와서 한번 먹어볼래? 고마워. 고기다! 린니야, 언니가 초콜릿 사왔어. 너 초콜릿 좋아하지? 아. 이렇게 딱 빼야지. 진짜 맛있어. 저거 언니가 이렇게 딱 해줘. 잘 아니야. 이 안에는 거미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문방구 탐험을 해봤어요. 제가 진짜로 갖고 싶었던 스피너도 사서 정말 좋았어요. 특히나 이 스피너는 저희 학교에서 엄청 유행하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교 앞이나 집 앞에 문구점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있나 한번 탐험해보세요. 꼭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내일은 뭐가 놀까? 다들 이미 많이 구독해주세요.